지금 보시는 건 날개를 단 것 같은 특수 옷을 입고 하늘을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 윙슈트 플라잉을 하는 장면입니다. 영국인 42살 프레이저 코자는 4만 2천 피트, 약 12.8km 상공에서 윙슈트 플라잉을 하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도전에서 성공하면 가장 높은 고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날아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으로 윙슈트 플라잉 관련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게 됩니다. 또 시속 400km의 속도로 떨어져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빨리 비행한 사람으로도 기록될 전망입니다. 기존 기록은 일본인 신이치 씨가 세운 것으로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윙슈트를 입고 시속 363km로 떨어지며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. 이렇게 높은 상공에선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뚝 떨어져서 살인적인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데요. 코잔의 도전은 오는 22일과 29일 중 기상 사정이 더 좋은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.